예배를 하시는 가장 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그려 앉기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아킬레스 파열, 수술 또는 보증적 치료, 발목이 뒤로 잘안 잡히시는 분들, 그리고 발목 수술, 특히 이제 골절 수술로 오랫동안 관절 고정, 통기부스, 간기부스 하신 후에 발목이 뒤로 안 잡혀주시는 분들,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가신경종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발목이 뒤로 잘안 잡혀지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신형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보드, 정사진 발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제품을 사서 집안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이제 계단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뒤 근육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여기도 종아리 이제 3등분이 있는데요. 슬개근과 가자미관, 가스트로넬리스의 두 개의 머리, 그리고 솔레오스의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늘리는데 특히 솔레오스는 가자미근은 이 종아리만 붙고요. 가스트로넬리스, 슬개근은 이 대퇴골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쭉 펴지 않으면 이 실내근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늘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태권도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체육관에서 다리짚기 하잖아요. 다리짚기 이렇게 위에서 막 눌립니다. 쭉쭉 눌러서 제 미친밖에 안 벌어요. 더 누르려고 하면 힘줄이 쫙 펴지면서 엄청 아파요. 근데 안 되는데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일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면 서서히 다리가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가하는 분들이나 체조하는 분들이나 태권도 하시는 분들 다리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서 이렇게 하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하면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 계단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벽을 이렇게, 벽을. 벽을 이렇게 막 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벽을 밀 때, 이 앞다리가 스트레칭이 된다는 게 아니라 뒷다리가 스트레칭이 되는데, 무릎을 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나 벽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미는 자세가 아니라, 서서 편하게 하는 자세에서 하는 그런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두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계단에서 할 때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이나 어르신들 되고요. 한 번만 아주 쉽습니다. 건물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집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발 앞꿈치를 발 앞꿈치에 약간 움푹 들어가려고 하는 게딱 걸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을 쫙 펴셔야 됩니다. 보이시면 무릎을 쫙쫙 펴시고, 그리고 발목을 뒤로 서서히 생긴다고 체중을 실으셔야 돼요. 체중. 그리고 엉덩이는 쭉 바로 떠고 체형을 할 때, 그러고 나서 힘을 쭉 뺍니다. 그러면 요 종아리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해서 이 아킬레스건까지 늘어나는 느낌을 드려야 돼요.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체중을 실는 거예요, 체중을. 그러면서 체중을 실면서 살살 챙겨줄 수 있게. 20초. 힘 쭉, 이게 땡기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엉덩이 빼지 말고 차려. 그리고 20초 지나면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0초. 무게 빼지 말고 놓고 무릎 쫙 펴고 20초. 예, 또 알려드려요. 한 개는 올라가면서 하시고 20초. 한 개는 올라가면서 하고 20초. 한 개는 올라가면서 하고 20초. 이 슬개건, 솔레미오스랑 이 솔레오스랑 아스트레스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운동을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20초씩, 이거를
10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왼쪽에 10번, 오른쪽에 10번. 그래봐야 10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번, 시간 되시면은 아침에 한 세트, 점심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 시간 없으시면 아침, 저녁에 한 세트씩. 그래서 시간 없으면 아침에 바꾸시면 저녁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쪼그려도 안 되시는 분들이나, 예, 족저근막을 드시는 분들이나, 지가증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발목 수술, 골절 같은 발목 수술, 또는 수술을 안 하더라도 통기부스를 오래 해서 발목을 뒤로 안 지켜주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법 알려드리죠. 그렇죠? 방법을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병인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으로 조금 바꿀게요. 예. 이게 이제 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쪽 발을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이쪽을 향하면 안 되고요. 몸이 이쪽 발을, 이쪽 발을 벽을 대해서 이렇게 딱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발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몸을 눕히고 엉덩이는 쭉 밀어서 이렇게. 벽이 있다고, 이렇게 계단에서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딪히거나 하거든요.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안 되냐? 이렇게 허리가 안 되죠?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 그래서 딱 맞춘 다음에 지그시 이렇게. 무릎 굽히고 엉덩이 밀어놓고. 떠서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다시. 이것은 신발 벗고 집에서 하셔도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 힘들어갖고 무릎 펴지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종아리가 당겨지고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운동은 무리는 거예요. 체중을 다 싣고 탈탈 붙으면서 엉덩이 안으로 집어넣고 무릎 쫙 펴고, 여기서 엉덩이 안으로 집어넣고 쫙 펴고. 더 쉬운 방법은 경사로 제품을 하는 거겠죠. 그 집에 다 갖다 놓고 하시라고 제재 싶습니다. 아마 요즘은 나무 플라스틱 제재가 많아서 가격도 많이 내려서 많이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슬개근, 갑상류수 두 개의 머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솔레우스 가장이고, 이 세 개의,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뒤꿈치가 좀 아킬레스 건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이것을 스트레칭을 해서 피로감도 풀고,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많은 종아리, 발바닥의 질환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scalator를 타고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손을 잡으시고요. 손을 잡고 딱 바로 서세요. 몇 번을 탈 때 모르는데, 탈 때도 이렇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상태에서 앞쪽을 두고 팔은 꼭 잡고,
제가 앞서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은 계단과 벽에서 자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 비슷하지만 우리가 턱에 있는 데에서는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집 앞에 주차한 데 이런 턱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허리를 펴고 무릎 뒤를 펴고 엉덩이를 조금 안으로 들여서 강력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 이렇게 조금만 아프세요. 계단인데 이거는 좀 낮아요. 이렇게 턱이 있는 데서 비가 와서 턱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쉽네. 그래서 집안에서 벽 어디에서건 벽에 닿게 돼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턱이 한 5cm건 10cm건 턱이 있는 곳에서는 스트레칭을 하고 반대편을 앞으로 반대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민다는 식으로 해서 무릎과 엉덩이만 쭉 펴면 효과적인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